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86번가 전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초에 발표가 됐었죠. 미국의 고용지표에서 임금 인상률은 실업률과 함께 좀 줄어들고 진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 일부에서는 골디락스에 대한 언급도 나왔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진전이 보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 경제 자체가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침체의 경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피해갈 수 있는 경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소위 오버를 해서 표현을 하면 골디락스 경로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그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사실 지난 6월부터 해가지고서 헤드라인 CPI는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내려오고 있지만 그다음에 연준이 주목하는 것은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는 근원 물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임금 상승률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임금 상승률이 그 전월에 나왔던 데이터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왜 많이 변했냐면은 이번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뿐만 아니라 전월치하고 전전월치 숫자까지도 수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다시 임금 상승률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으로 그 전월에는 발표가 되었다가 저희 화면에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려가는 것으로 많이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중으로 서프라이즈가 난 것이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임금도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물가 잡는 데도 용이하지 않을까. 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 12일에 발표되는 12월 CPI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이제 거둬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한 달치를 저희가 사실 완전히 예상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물가 관련해가지고서 각종 선행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선행 데이터들은 여전히 지금 향후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는 계속해서 좀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데이터 방향이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근원 CPI의 경우에도 뭐 그 구인 데이터하고 좀 연관이 깊거든요. 근데 그 구인 데이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원 CPI 하락에도 향후에 근원 CPI가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주목하는 부분이 식품 가격입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근원에는 들어가지를 물론 않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게 나누는 것이 조금은 무의미할 수 있는 것이 서로 간에 결국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식품 CPI의 경우 그 미국 북미의 비료 가격하고 또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에 보면은 북미의 비료 가격이 계속해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품 쪽에서도 예상보다 조금 더 물가 둔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연준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근원 CPI 쪽에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도 식품 관련해서도 좀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된다면 연준이 좀 시장과 관련해서 좀 속도를 기축 속도를 좀 늦출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매파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연준에 대해 관심 많이 가지셨던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맞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상 연준과 시장이 바라보는 그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5% 조금 더 넘는 금리를 얘기하고 올해 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이고 시장에서는 5% 내외 뭐 매일매일 바뀝니다. 5% 살짝 올라갔다 살짝 내려왔다 이렇게 최종 금리에 대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하반기에 1회나 2회 정도 인하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데 그 격차가 작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시각하고 연준의 격차가 연준이 바라보는 것이 거의 좀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연준도 말하기를 본인들이 매 회의 때마다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의 강도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연준도 사실은 그 경로를 정확히 모르고 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 일반 투자자하고 같은 입장인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데이터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림으로 나오게 되면 연준이 말하는 그런 매파성도 조금씩은 걷어들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연준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거둬들여져야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24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네네. 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도 올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역사상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주구장창 주식을 팔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이 정도로 많이 팔았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해보면 2006년, 7년, 8년, 3년 내내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지기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과도한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또 좀 채우게 되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네. 그때 당시에도 2009년, 10년도에는 대규모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을 매수했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많이 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세가 연초부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외국인 매수는 기대에 봉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은 일단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좀 앞으로는 매수로 좀 채워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반도체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주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업황이 바닥이다 이런 기대감과 또 정부의 세제 혜택 지원이 지금 모멘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그 반도체 산업은 아주 전형적으로 경기 민감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처음에 배우는 것이 적자이거나 고퍼일 때 사서 그다음에 저퍼일 때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인 예상은 2분기 정도가 업황의 최저점이지 않겠냐이고 그러면 조금 미리 움직이니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 분기 정도 전에 미리 주가는 움직이니까 그 전에 매수에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반도체 주식을 사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최근에 삼성에서 과연 감산에 나설 것이냐 아니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삼성이 어닝 쇼크를 냈죠. 그래서 삼성도 이 정도의 지금 이익을 낼 수, 그 시장 예상보다 적게 이익을 내는 구조다라고 하면 결국 삼성도 물량 조절에 나서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지난주 경우에는 각종 외사 레포트에서도 이런 점들이 좀 표현이 되면서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나타났었던 굉장히 그냥 관례적인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상치 정도에서 업황 저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합리적인 매매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업황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기대감에다 삼성전자가 감산, 그러니까 물량 조절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지금 반도체 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